지금부터 최고의 프린세스를 뽑는 프린세스 콘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 나와주시죠. 우와, 다들 굉장히 아름답네요. 그럼 후보들의 자기소개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예요. 제 이름은 마리아 안토니아 드 자르제. 편하게 마리라고 불러주세요. 난 에밀리, 잘 부탁해요. 오, 세 명의 후보 모두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회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순서는 퀴즈 대결. 과연 누가 가장 지혜로운 프린세스인지 확인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별 중에 가장 슬픈 별은? 별 중에 가장 슬픈 별? 아, 정답! 네, 미미공주, 정답 말씀해주세요. 별 중에 가장 슬픈 별은 이별입니다. 네, 이별! 정답입니다! 미미공주 1점! 두 번째 문제입니다. 5 더하기 4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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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더하기 4는 8이지! 8! 땡! 틀렸습니다. 정답! 5 더하기 4는 9입니다. 네, 마리공주! 정답입니다! 마리공주 1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 정답! 네, 에밀리 공주. 번개!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는 번개예요, 번개! 정답입니다! 에밀리 공주 1점! 만세!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는 무엇일까요? 정답! 네, 미미 공주. 답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정답입니다! 이걸로 첫 번째 심사가 끝났습니다. 현재 점수는 미미공주 2점, 마리공주 1점, 에밀리공주 1점입니다. 우와! 내가 1등이다! 아,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 두 번째 심사는 코디 대결! 여기 드레스와 액세서리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코디를 선보이는 겁니다. 심사위원은 디자이너 고고씨, 디자이너 리차드씨. 자, 그럼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매력을 뽐내보시죠. 레디, 스타트!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 나의 우아함을 돋보이게 해줄 그런 디자인을 찾아야 해. 우와, 액세서리 엄청 많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싶은데?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한 명씩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미공주님! 오, 귀여운 핑크색 드레스네요! 저는 풍성한 핑크색 드레스로 사랑스러운 느낌을 강조해봤어요. 거기다가 핑크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액세서리들을 더해 반짝반짝 예쁘게 코디했어요. 핑크색이 미미공주의 큐트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러블리해요. 네, 사랑스러운 미미공주였습니다. 다음은 마리공주님! 나와주세요! 우와, 아주 고상한 느낌의 드레스네요. 저 마리는 저의 우아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만들 고저스한 스타일의 드레스를 선택했어요. 완벽한 저의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드레스와 귀걸이는 심플하게 하얀색 모자와 양산을 함께 코디해서 포인트를 줬어요. 정말 멋지네요. 양산과 모자로 포인트를 준 나이스한 코디예요. 퍼펙트! 완벽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우아한 느낌의 마리 공주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밀리 공주님, 나와 주세요! 이건 굉장한 코디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쁜 액세서리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하나를 선택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해버렸어요. 한쪽 귀걸이는 로즈, 한쪽은 사파이어, 요술봉은 2개, 백은 5개. 이게 바로 에밀리의 블링블링 스타일. 이건 정말 서프라이즈한 스타일인데요. 개성이 강한 프린세스군요. 아주 재밌어요. 지금까지 에밀리 공주였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순간. 심사위원들은 가장 마음에 드는 코디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1번 프린세스 미미, 2번 프린세스 마리, 3번 프린세스 에밀리. 과연 심사위원들의 선택을 받는 건 누구일까요? 저는 미미공주의 러블리한 코디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네! 미미공주에게 1점 추가됩니다. 3명의 코디 모두 멋졌지만 마리공주의 골저스 한룩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네! 마리공주도 1점 추가됩니다. 이것으로 현재 점수는 미미공주 3점, 마리공주 2점, 에밀리공주 1점입니다. 자, 그럼 바로 마지막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뮤직! 음악입니다. 프린세스와 음악은 뗄 수 없는 관계죠? 각자 자신 있는 악기를 연주해서 여러분의 매력을 뽐내보세요. 심사위원은 기타리스트 신디씨, 아렌달의 엘사 여왕님, 이웃나라의 누이 왕자님, 레디 스타트! 저는 피아노 연주를 준비했어요. 아, 긴장되는데? 실수를? 실수가 많았네요. 연습할 시간이 부족했나 보네요. 더 열심히 연습할걸. 전 바이올린 연주를 준비했어요. 난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해왔다고. 이번엔 분명 내 승리야. 와, 대단한 실력인데요? 연습을 많이 했나봐요.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연주네요. 아, 감동의 눈물이. 벌써 마지막 순서네요. 에밀리 공주는 어떤 악기 준비하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인간의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전 제 목소리를 준비했어요. 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노래 부르겠다는 거죠. 비트 주세요. 이거 정말 신나는데요? 귀여운 공주님이네요. 오, 신난다! 자, 이것으로 새 공주님의 공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 심사위원님들은 한 명씩 선택해주세요. 마리공주의 바이올린 실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실력이었어요. 저는 마리공주를 선택하겠습니다. 에밀리 공주의 노래가 정말 신나고 재밌었어요. 저는 에밀리 공주 선택하겠어요. 저도 에밀리 씨의 공연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에밀리 공주를 선택합니다. 자, 이것으로 최종 점수는? 미미공주 3점, 마리공주 3점, 에밀리공주 3점, 동점입니다. 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운데요. 아, 시청자 투표로 최고의 프린세스를 결정하면 되겠군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프린세스가 누구인지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저 미미를 뽑아주셔야 해요. 꼭이요. 이 시대를 위한 준비된 프린세스, 바로 저 마리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기다리겠어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야. 에밀리를 잊지 마세요. 나가기 전에 잠깐!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도 누르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